나는 케이키고 뉴욕에서 13년째 살고 있어. 여기는 뉴욕 로펠러 센터 아이스링크장에 왔어. 응, 맞아. 그 뉴욕에 엄청 큰 트리가 설치되는 바로 그 건물. 트리 바로 아래에 이렇게 아이스링크장이 있어. 남친 회사에서 여기를 주말 동안 빌렸다고 해서 엥? 스케일 우어? 했지 뭐야? 무튼 덕분에 올겨울이 가기 전에 새로운 추억을 만들 수 있었어. 생각해보니까 뉴욕에서 13년 동안 살면서 아이스링크장에 간 적이 없더라고. 기회가 되면 다른 곳들도 가보면 재밌을 것 같아. 핫초코랑 프레첼도 먹어주고. 근데 미국 핫초코 크림 무슨 일? 저거 먹으면 고혈압 오는 거 아니냐며. 스케이트 쫀득하다가 친구가 초대해줘서 친구 집으로 고고. 타코 파티였어. 외국인 친구가 말아주는 마가리타도 한잔하고 준비된 타코 먹으면서 놀았어. 주말 안녕.